여자 축구는 네이버 스포츠, 유튜브, 카카오 TV, 아프리카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크로스 헤딩! 세컨 볼! 우리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박예은! 아, 네, 지금 계속해서 공이 뭐 흘렀다가 다시 네. 슈팅을 했다가 공이 나왔다가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박예은 선수가 정확하게 빈 곳을 향해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박예은 선수가 선취 득점을 올렸고요. 네네. 아, 경주한 수원이 스코어 1-0으로 한 점차 리드에 성공합니다. 네, 지금 경기를 시작한 지 5분이거든요. 네. 자, 다시 보실까요? 자, 왼발 크로스 이후에 자, 여기서 수비가 처리한 공이 네. 박예은 선수에게 정확히 떨어졌어요. 네, 지금 박예은 선수가 먼저 또 백헤딩을 통해서 이제 공을 넘겨줬었거든요. 네. 그 장면 이후에 또 다시 나온 공을 집중력 있게 처리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자, 그리고 골문 앞에서 김민나 선수가 막아서고 있었는데 네네. 김민나 선수의 키를 넘기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1-0이고요. 자, 경주한 수원의 벤치는 이네스 선수의 압박. 자, 김민나 넘어지는데 휘슬 울리지 않습니다. 나희 오른쪽에서 돌파 시도. 자,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 나희. 들어가고 있고요. 컵백, 컵백! 슈팅!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은아. 아, 지금 나희 선수가 아, 언제쯤 주려나 혹은 뭐 슈팅을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뒤에 들어오는 전은아 선수가 이제 더 보다 좋은 위치까지 올 수 있도록 기다려줬던 그런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은아 선수가 마지막 마무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줬고요. 하지만 그 전에 나희 선수가 측면에서 박스 안쪽 들어온 이후에 컵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이네스 선수가 압박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공을 따낼 수 있었거든요. 네, 이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나희 선수가 돌파 이후에 박스 안에서 컵백. 자, 전은아 선수의 마무리. 네. 자, 김빛나 선수로서는 이제 나희 선수를 끝까지 마크하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또 지금 전은아 선수에게 너무 정확하게 네. 이제 꺾어주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경주한 수원이 얼마만큼이나 조직적인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을까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에 남겨줬는데요. 자, 오나 선수가 도쿄에서 도쿄 맞나요? 일본 돈가스를 먹고 왔기 때문에 아, 네. 자,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높이 떴습니다. 자, 온사이드에요. 슈팅! 오, 네.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아스마입니다. 스코어는 네, 3-0. 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공을 한번 투입을 시켰다가 다시 나왔을 때 이럴 때 이 수비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려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갔던 아스나 선수가 결국에는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윤영걸 선수의 모습도 나왔는데 확실히 이제 소속팀 선수들의 활약이 이제 대단하기 때문에 자, 밝은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온사이드였고 결국에 아스나 선수가 굉장히 편한 위치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멈춰놓고 골문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서울시청 선수들의 시선이 모두 다 공에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 뒤에